네, 자동차 관련주를 꼽아 주셨습니다. 왜 이쪽을 또 꼽아 주셨을까요? 네, 그동안에도 워낙에 좀 흐름이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예.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라던가 이런 쪽들은 아닐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율 효과가 여전히 높은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의 단기적인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1분기에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올 가능성들 조금 더 연장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이 될 만한 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아의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좀 들어보면은 지금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산이 굉장히 힘들었었죠. 생산 캐파는 있는데 생산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차량 같은 것들 굉장히 인기 차종들 선택하면은 출고까지 16개월, 17개월 걸린다고 딜러들한테 얘기가 왔습니다. 그만큼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게 4월 중순경에는 좀 풀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5월 넘어가면은 완벽하게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까지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과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생산도 많이 하면서 잘 팔리고 거기다가 환율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기존에 내연기관차에서 어떤 전기차 쪽으로의 변환 패러다임을 현대차 그룹에서 놓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수소할 거야. 갑자기 이렇게 나왔었죠. 예, 근데 예. 수소 많이 팔립니까? 1년에 많이 안 팔려요. 그렇다 보니까 제네시스 단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수소를 잠정 일단은 개발 포기. 포기까지는 아니어도 잠정 중단 이런 예. 식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아직은 승용차 단에는 수소를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상용차를 먼저 수소에 적용을 시킨 이후에 나중에 수소를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포인트는 중요한 건 차량의 패러다임은 이미 전기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열심히 뛰어들어서 개발했는데 형보다 나은 아우 지금 기아가 굉장히 전기차 판매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현대차 그룹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번에 방한했던 미국의 바이든과 얘기를 잘 하면서 미국에도 더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만큼 미국 쪽에서의 어떤 판매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재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약간 시기상조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또 화물연대 본부가 파업 중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단독한 이제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보니까 네. 오늘 2시부터 이제 완성차 공장을 직접 파격할 것이다 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왔더라고요. 나왔나요? 네, 이런 네. 부분들은 뭐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이게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이 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단독 보도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맞습니다. 있을 것 예.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이 일단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보여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상에서 어떤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만 7천 원 예. 매물대 상단을 또 거기까지 갔다가 차익 실현이 단기간에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전 저점까지 이제 주면서 한 8만 1천 원대, 2천 원대를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신규로 매수하시고 싶으셨던 분들 분명 있으셨을 텐데 아마 계속 올라가는 거 보고 못 하셨을 거예요. 3, 4, 5월 달에. 그러게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신규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아 쪽은 지금 다시 봐도 된다? 좀 이런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기아 지금 봐도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매크로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은 열어놓으시고 한 121선 정도? 7만 9천 원대까지 열어놓으시고 분할 매수로도 접근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아 네. 얘기 들어봤고 최선호주 꼽아볼게요. 이 셋 중에는 있으실까요? 최선호주가? 세 개가 예. 나왔나요, 어디? 네, 꼽아주신 게 지금 현대차랑 그랬네요. 기아랑 예, 해주셔가지고. 근데 여기는 없네요. 네, 일단 저는 조금 더 작은 부품주 단으로 부품주 예,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은 마음에 예. 일단 화신이라는 기업을 좀 꼽아왔어요. 이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패러다임을 현대차, 기아차에서 놓쳤는데 그동안에 정말로 부품사들도 힘들었어요. 재무제표 열어놓고 보시면 연간으로 적자폭이 굉장히 다들 심합니다. 근데 예. 그동안에 쌓아놨던 유보율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무제표상에서 유보율을 가져다가 힘든 시기에 부품들을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이런 쪽에 부품 개발을 계속 진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온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화신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글로벌 사업장 중에서 미국, 인도, 브라질에 좀 국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러우 사태에서 러시아 쪽의 리스크는 조금 작을 것 같다. 라는 부분들도 좀 우호적일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대응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알라바마 현지 생산 시설을 같이 보유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현대차 그룹 쪽에서 미국 쪽에 투자를 늘렸던 부분들도 예.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지금 미국 법인 화신 아메리카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5%의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이 수치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작년부터는 일단은 배터리 케이스 쪽 수주가 조금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일단 완성차와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동안의 벤더 역할을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부품 개발을 꾸준히 해오고 R&D 기술 쪽으로 자금을 투입한 만큼 유대 관계가 더 끈끈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에 기 진출한 국내 배터리사들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방한하면서 지금 20년도에는 유럽, 21년엔 중국, 그리고 올해는 미국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런 관계가 강화가 되면서 배터리 업체들과의 협력 관계가 더 강화되고 OEM 쪽으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기존의 어떤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배터리, 2차 전지 쪽으로 밸류를 높여갈 수 있는 부품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흑자 전환을 또 다시 하기도 했고 오늘장에서도 거의 4% 각각의 상승력 계속 보여주고 네. 있는데 이제 한 3월 중순부터 보면은 차트를 보면 그래도 네.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력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기도 네. 해요. 예. 거의 기아하고 같은 흐름을 그러니까요. 좀 보여줬었죠. 예. 그리고 이제 전고점 좀 맞고 9,700원 정도에서는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과연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꺾일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대형 완성차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매수할 만한 자금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차익 실현이 오면서 오늘처럼 빠지는 결과들이 나오는데 중소형 부품사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일단 배터리 쪽으로 밸류를 높여나갈 수 있는 부품사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분 늘리기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현재가 부근부터 조금 열어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35일선 부근 8,8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아주 소폭이에요. 그 정도만 열어놓으시고 매수를 좀 진행해봐도 현대차, 기아차의 위상이 높아진과 더불어서 예. 주가도 같이 우상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시네요. 화신 오늘 9,360원의 흐름입니다. 목표가 1,500원으로 일단 드려보도록 할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